컴퓨터가 고가일 때하고 저가일 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컴퓨터, 고가 컴퓨터하고 저가 컴퓨터의 차이점이 뭐예요? 성능 차이요. 성능 차이. 기본 사양이 많을수록 고가야, 저가야? 고가. 그렇죠. 고가일수록 기본 사양이 많이 보관이 되죠. 네. 아파트도 고급 아파트로 갈수록 이사 갈때 가져갈 게 어때요? 없죠. 적어지죠. 미국이나 캐나다는 뭐야, 이 클라지 농이라는 게 집의 일부야. 이걸 막 트럭에다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미국이나 캐나다 애들이 한국 사람 이사 가는 거 보면, 야, 왜 저걸 들고 다닐까? 또 아파트 꼭대기에서 크레인 이거 컨트롤 하잖아. 네? 농을 이렇게 크레인으로 쫙 올려가지고 창문을 해서 싹 거실로 집어넣잖아. 인부들이 막 이거 미국 캐나다 애들이 보면은, 비싼 인건비 또 올리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말이야. 농이 막 해서 사람 다칠 수도 있고. 그래도 아파트는 해피한 케이스야. 아파트는 그래도 이사기가 좀 편리한 편인데, 네. 일반 가정집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오피스텔도 다 붙박이장, 이게 클라지 시대 그랬잖아. 네. 이게 이제 네. 선진국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있더라. 그저기 뭐냐, 내가 느낀 건 뭐냐면, 농문화는 이제 집의 일부고, 그 이동할 때 말이야. 연예인들이 막옷 같은 거 구겨지잖아. 그러니까 트렁크 가방에다 못 넣고 그 옷만 전문적으로 넣는 가방이 있거든. 그게 프랑스 델시 가방 회사에서 그런 거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런 거가 있는지를 한국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나는 그걸 딱 봤을 때, 아, 저 군대에서 말이야, 장교들, 예? 예복 있잖아, 예복. 그거 구겨지면 안 되잖아. 아, 저 군대에서 흘러나온 거. 눈치를 챘어. 군대에서. 그래가지고 트럭에다가 뭐야, 집차에다 넣으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뭐 군대에서 분열 사열 이런 거할때 장교들이 딱 예복 입고, 포터블, 그게 포터블 농이야. 포터블 클라젯이라고. 근데 한국에서는 용산, 이태원에서는 좀 찾아볼 수가 있고. 자.